혜성이 빛나는 밤에. 네, 안녕하세요. 혜성이 빛나는 밤에 DJ 신혜성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손님을 모셨는데요. 자,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작. 안녕하세요. 우리는 신혜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동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민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제 옆에는 분명히 두 분이 계시는데 세 명 인사를 하네요. 네. 개똥같은 소리야! 네. 그러면 하면 안 되지. 그래. 네. 신혜성 씨, 혜성이 빛나는 밤에 게스트로 나오기도 정말 영광스럽고요. 네. 또 우리 혜성 씨가 곧 새로운 싱글을 발표한다고 해서 축하를 드리러 그렇죠. 나왔습니다. 새로운 싱글도 그렇지만 혜성 씨가 진짜 밤에 빛나요. 그럼요. 네, 밤의 왕자죠. 굉장히 재밌는 농담 하셨어요. 혜성 씨가 오늘 그 혜성이 빛나는 밤에 DJ로서 정말 그 획을 그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듣기로는 7월을 시작으로 한 달에 뭐 그 한 곡씩 뭐 발표를 하셨는데 제가 예전에 그 좋아했던 강수지 선배님만 불렀던 브랜드 카미노 그리고 공연에서도 한번 하신 적 있잖아요. 그리고 또 그 이민 씨가 제일 좋아하는 그 인형. 네, 인형. 네, 인형. 인형. 네, 이지훈 씨와 같이 불렀는데 이지훈 씨 혼자 부른 게 듣고 싶어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나올 수 있어요. 왜 나왔니? 이제. 그리고 또 사랑 후에. 그리고 굉장히 많은 곡들을 낸다고 하셨는데. 그래요. 네. 어쨌든 축하로 나온 축하로 나오신 거죠? 네. 그럼요. 그런 게 아니라면 축하로 나왔어요. 아니, 축하로 나왔고 그런 게 아니라면 동환 씨도 한 말씀 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지금 다 끝났는데 뭐 인사해요. 사랑해요. 네, 동환 씨는 지금 좀 아픈 관계로. 제 바람은 신혜성 씨가 이번 그 싱글로 인해서 더욱더 대박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 전에 대박이 났지만 초 대박이 나서. 혜성이는 지금 싱글입니다. 진짜 정리가 안 되네요. 어쨌든 두 분, 세 분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아까 뭐 엔디 씨도 에릭 씨도 지금 드라마처럼 축하한다고 가서 미안하다고 사죄를 못 가서 아니 여기 와야 되는데 못 와서 미안하다고 사죄까지 할 일이 있으니까 무릎 꿇고 동영상 보겠다. 세 분 감사드리고요. 네. 네. 뭐 전진 씨는 뭐 뭐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그 안녕히 계세요. 뭐 인사하죠. 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하고 신혜성 화이팅. 아 이번에 제 이 프로 프로젝트 이름이 원스 어게인이에요. 원스 어게인 뭐 화이팅 이렇게 해서 나 그러면 다시 한번 신혜성 화이팅 원스 어게인 화이팅. 좋지. 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신혜성 아니 자 신혜성 화이팅 원스 어게인 화이팅. 예,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신혜성 화이팅 원스 어게인 화이팅. 원스 어게인 원스 어게인 원스 오픈 타임 뭔가 이건 못 쓰겠다. 모두들 굿나잇.